좋은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와.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별이 돼서 만나자. 아, 2011년도에 추장암 말기 수술을 받으셨고요. 지금은 그 추장암 말기 수술 받으셨던 것이 재발이 돼서 은비가 혼자 있어야 되고, 그리고 은비가 엄마를 떨어지지 않으려고 해서 병원에는 지금 입원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예요. 얘가 태어나기도 불쌍한 데서 태어난 애야. 빠지고 개공장에서 태어나서 다 죽어가는 거 데려다 살릴 거야 돼요. 엄청 영리하고 똑똑했어요. 내가 아픈 거 보니까 애가 불안해서 밥을 안 먹어요. 잘 놀지도 않으려고 그러고. 그래서 얼른 보내는 게 은비를 위해서 할 수 없어요. 맘마 좀 먹어봐. 얘 좀 먹어봐. 응? 안 먹어요. 저희가 만약에 이제 은비 데리고 가면 병원에 들어가시는 거예요? 아마도 예. 어. 은비 때문에 이제 그동안 병원에 못 들어가셔서. 나 죽으면 얘는 굶어 죽어요. 은비야, 엄마가 끝까지 못 지켜줘서 미안해. 좋은 엄마 만나서 행복하게 살다가 와. 그러면 하늘나라에서 우리 별이 돼서 만나자.